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16학번 황유진입니다. 저희 경영대학에 대해서 드라마 보시고 유정 선배 맞냐고 물어보시는데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절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팀플 맞냐고 그러면서 발표랑 PPT 진짜 잘 만들겠다 이러시는데 저희도 정말 못 만들고 저희도 너무 자신 없고 하기 싫어요. 네, 저희 경영대학은 국제경영,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회계, 경영정보 시스템 등등 굉장히 많은 세부 전공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3,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심화적인 공부를 들어가고 1, 2학년 때는 어떤 과목이 나에게 맞는지 기초적인 작업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 2학년 때 나는 재무회계는 조금 재미없고 마케팅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라고 하면 1학년 때 기초적인 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에 3학년, 4학년이 되어서는 이제 심화적으로 마케팅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내는 레포트도 많고, 그리고 팀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팀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사례를 들어서 직접 어떤 경영 이론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기업 사례를 들어서 발표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경영대학에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이 수학을 다 싫어하고 잘 못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재무나 회계 같은 과목에 있어서 등비 수열이나 통계 같은 과목을 많이 배워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 회계나 아니면 생산 관리 과목에서도 수학 등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못한다고 해서 경영대학에서 그렇게 크게 불리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파이낸스 경영 같은 경우에는 경영의 금융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더해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금융 전문인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파이낸스 경영학과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영학과에 비해서 재무나 금융 같은 과목을 조금 더 기초적인 학문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이낸스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 다이아몬드 학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과 CFA 고시반 입반 우선권도 주어지게 됩니다. 저희 경영대학을 다니다 보면 딱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곳으로 나아가는 곳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경영학과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도 2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인간관계 훈련도 같이 할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자 모여서 정말 다양한 진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색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정말 다채로운 학과인 것 같아요. 저희는 정확하게 1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남녀 비율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경영대학은 거의 다 취업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 인사 조직이나 재무 회계 파트, 마케팅 부서 등 굉장히 다양한 부서로 배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경영 지식을 쌓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대학원이나 CPA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더러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진로를 나가기 때문에 진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다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타 학과에 비해서 기회가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쌓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복전 당연히 엄청 많이 하죠.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랑 미디어를 전공해서 미디어 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요즘에 IT 산업이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컴퓨터 공학이나 정보 시스템학과 같은 곳을 많이 부전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래밍에 최근에 관심이 많아져서 인문융합 전공의 소프트웨어학과라는 곳을 다중 전공하고 있어요. 네, 작년 기준 수능 100분위 평균 가군에서는 96.77, 나군에서는 95.65%를 기록했는데요. 그 밖에 더 자세한 사항들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하면 저희가 정보를 다 공개해 놓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외에는 내신을 전혀 보지 않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내신은 1.19였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5.7로 높은 편이지만 충원율이 많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신 정말 중요하고요.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전형도 조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저는 합격을 했는데요. 생기부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자신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내 상장이나 아니면 교내에서 했던 활동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영대학에 들어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초기에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은데 폭넓은 진로 선택길도 있지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라서 굉장히 4년 동안 많은 고민을 거쳐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4년 동안 정말 술만 먹다가 대학 졸업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어떤 분야에서 인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